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월 25일 마이크로니 공장을 건설 중인 뉴욕주 시러큐스를 방문해 마이크로니 상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메모리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최대 6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비 합의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체결한 이 협정은 반도체의 미국 내 제조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대만에 대한 공급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2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따라 뉴욕과 아이다호 시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를 처음 발명한 나라이지만 동아시아에 빼앗긴 반도체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며 2021년 4월 반도체 자립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은 전 세계 반도체의 약 10%만 생산하며 첨단 반도체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잇따라 직접 발표한 것은 이에 따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것입니다.